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드는 부동산 머리TV입니다. 오늘은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위치한 대형 상가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칠곡 중앙대로, 말 그대로 칠곡 내에서도 가장 메인 도로인데요. 오늘 매물은 메인 도로를 바로 접하고 있는 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매물은 35m 도로를 물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왼쪽으로도 6m 도로를 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m, 6m 도로를 접하고 있는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매물은 도로를 이렇게 바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투자 가치도 충분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건물 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층에는 대리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층부터 4층까지는 통유리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6m 도로 쪽으로도 보면 또 코너를 접하고 있는 만큼 코너 쪽에도 전체 대리석이 이렇게 다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시공비 아끼지 않은 매물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오늘 건물은 건축하셨던 건축업자분,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저하고도 몇 차례 많은 계약을 해 보셨던 분인데 건물을 꼼꼼하게 잘 짓기로 유명한 분이고, 이 건물은 그분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직접 건축한 건물입니다. 거주 목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타 건물들보다 더욱 꼼꼼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이후에 거주를 하시다가 22년도 11월 달쯤 매도를 하셨어요. 매도를 하고 지금 현재 매도인이죠. 지금 현재 매도인분 또 급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시 건물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촬영을 하러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은 대구시 상철 3호선 동천역까지는 900m 거리로 도보 9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칠곡 우체국 내거리인데요. 내거리에서 우회전을 하게 되면 칠곡 삼지구입니다. 칠곡 삼지구는 칠곡 내에서 가장 근한 거리로 대형마트부터 영화관 모든 상업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생활 반경 안에 오늘 매물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반경 1.5km 안에는 학교만 약 30곳이 있고 대학교만 2곳으로 학생 수요도 많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영상을 촬영하러 오기 전에 주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칠곡 삼지구가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만큼 오늘 건물의 주 임차인분들이 칠곡 삼지구에 있는 직장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점도 또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1층에는 상가 한 가구와 주차 10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원룸 5가구에 투룸 2가구, 3층에는 원룸 6가구, 3룸 1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원룸 1가구, 3룸 1가구로 전체 18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35m와 6m 코너를 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골목길은 왼쪽에 보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여기 보면 바닥에 경계선이 분명히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이렇게 오늘 건물 대지 경계를 뚜렷하게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보면 오늘 건물 주차장 바닥은 아스폰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스폰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창고에는 SMC 불연제 소재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군데군데 또 이렇게 CCTV로 인해서 세입자분들 안전하게 오늘 집을 또 거주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세입자분들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밤늦은 기각길에도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현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정면에 계단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실 밑으로 창고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넓은 현관 공간으로 이렇게 세조분들 많은 자전거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관문 바로 위쪽으로 보면 4채널로 CCTV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우측으로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층에서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1층 상가는 구단위로 20평에 보증금 2천에 120만원 입점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의 엘리베이터는 현대 엘리베이터 8인승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분들에게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주인 세대, 주인분 자제분이 거주하고 있는 중인데
또 명도가 되기 때문에 주인시대 거주하실 분들에게도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4층에 올랐는데요. 먼저 옥상에 올라가서 주변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측에는 옥상 나가는 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또 옥상 공간 나가기 전에도 이렇게 창고 용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옥상 바닥 보시면 우레탄으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에 또 이렇게 가족분들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정자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동쪽이죠. 동쪽에 보시면 산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산 바로 뒤편으로 수많은 아파트 잘 보이시죠? 저기가 7곡 3지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에서 7곡 3지구까지 차를 이용할 시에는 10분 채 안 걸리기 때문에 오늘 건물의 주 임차인분들 7곡 3지구에 있는 직장인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쪽으로 보시면 고속도로 보이시죠? 오늘 건물에서 7곡 IC까지도 굉장히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또 출장이 많은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옥상에서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복도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계단을 통해서 올라오게 되면 바로 정면에 주인세대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제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또 사진으로 대처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4층에는 전체 이렇게 주인세대 외에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하나, 3룸 하나, 주인세대 이렇게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3층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주인세대 4층으로 대체해 드렸는데요. 주인세대 거실과 안방은 정남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사진으로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제가 직접 창호를 열어보니까 남쪽으로 조망근과 일조량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 부분은 직접 내방을 하시게 되면 육안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룸 1가구 그리고 나머지 6가구는 원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원룸도 얼마 전 이틀 전인가 이사가 나갔는 호실이 있습니다. 그 호실 또 사진으로 대체해 드릴게요. 자, 원룸 사진으로 보셨는데 원룸 또한 마찬가지로 이중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 주변에서 원룸 중에서 사이즈가 정말 가장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임차인분들 다른 임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층인데요. 2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룸 5가구 그리고 투룸 2가구 전체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의 장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매물은 먼저 첫 번째로 대로를 접하고 있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가구수가 많기 때문에 수익이 괜찮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1층에서 미처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대지 면적이 넓은 만큼 이렇게 주차가 양방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가 겹주차가 아니고 양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인데요. 임차인분들 한번 들어와서 거주하게 되면 주차가 편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주를 한다는 점이 오늘 건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매매 상승내역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 원룸 12가구, 투룸 2가구, 쓰리룸 2가구, 준시장 가구로 전체 18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58제곱미터, 구단위로 108.2평, 건물 연면적 677.26제곱미터, 구단위로 204.8평, 사용승인 2016년 4월 15일 상승이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18억, 융자 6억 2천, 보증금 9,300, 인수금액 10억 8,700, 월수입 732만원에 은행이자 31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 수입이 422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 세대 거주하면서 월 732만원 수익률이 괜찮죠. 그리고 향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충분한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대구시 북구 읍내동에 있는 대형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